위너스 파이널에서 NL 선수와 리자 선수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좀 자주 만나긴 했는데. 네. 워낙 요새 선수들이 잘하다 보니까 파이널까지 남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UI UNL 아쿠마 그리고 리자드 선수의 클로우입니다. 유아이 UNL 리자드. 리자 선수가 최근에 예.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수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임을 하면 굉장히 다채로워요. 네. 뭐 공사도 하시고요. 아, 공사요? 네. 다리 공사. 아. 네. 던져놓고 잘 피합니다. 일단 리자 선수 좀이라도 붙어야지 이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걸어가고 있고. 뒤잡기로 구석으로 보내놓고 중선으로 트리거 켜주고 있는 UIUNL 압박 시작. 아, 점프다 맞았고요. 잡기 낚시 제대로 들어갔어요. 빅 데미지 꽂힙니다. 클로우 날라갔고요. 나올 수 있나요? 힘듭니다. 마지막에 잡기 낚시. 잡기를 참을 수가 없는 네. 그런 거리에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UIUNL 선수가 넘어가지가는 EX 승격권 지르는 걸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게이지 하나 써서 대기습으로 밀어내고 있는 UIUNL. 일단 거리 유지해주고 있는 리자드. 던지고 아마, 던지고. 아마 장풍 같은 걸 쓰다가 걸리라고 일부러 많이 내밀고 있는데. 근데 알고 있어서 예. 저거리에서 장풍을 안 써주고 있어요. 오히려 위퍼니쉬를 노리죠. 아니면 안자강소를 내밀어줌으로써 크러쉬 카운터를 유도하는. 최근에 NL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아쿠마를 많이 안 했거든요. 다른 캐릭터를 더 많이 했는데. 그렇죠. 유지가 되네요. 야, 히트하긴 힘들었고 구석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을 택한 거예요. 맞습니다. 아! 잠깐만요. 실수 좀. 자, 이게 맞았습니다. 약발약손이라 데미지는 다 안 나오는데. 그래 데미지 많이 줬어요? 예예. 예. 촥촥. 백점프? 여기에서 아직 트리거 남아있어요. 얘네 선수 끝났고 서로 게이지는 없어요. 약손 확신이 없었던 리자드. 남은 시간 20초. 슬라이딩이야! 아니 승려권이 왜 나와요? UIUNL 선수의 첫 번째 세트 승리입니다. 잡기 모석을 노리고 승리권을 쓴 것 같긴 한데. 아 참 마지막에 리자드 선수가 트리거가 없는 상태에서 슬라이딩을 한 것도 대단하고 그 이후에 약승용으로 예 승리를 가져간 UIUNL 선수도 대단합니다. 아 중발 주입. 잡기를 푼 후에는 서로 상황이 동등해서 예 사실은 거리에 따른 기본기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NL 선수가 어느 정도 상대 플레이를 이기고 있어요. 이거 잘못 나간 것 같죠? 예, 네.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길이었는데 구석을 나가려고 썼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네. 트리거. 자, 이런 식으로 트리거가 낭비가 되면은 힘들어지죠. 게이지가 근데 두 개가 좀 허무하게 날아간 느낌이거든요. 지금 NL 선수는 착실하게 게이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 방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클로우 날아갔고요. 느낌온기 당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이후에 일수청격 두려워질 타이밍이 옵니다. 아이 중발 이트 확인! 단타 이트 확인이거든요, 방금? 와... NL 선수가 다시 한번 라운드 가져옵니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리자드 중선 방금도 운이 좀 안 따라줬어요. 네. 촥. 아 이번엔 앞으로 걸어 잘 나왔네요. 강손 카운터 깔렸고 스톤까지 만들어냈는데 마무리 안 되거든요. 일단 최대 데미지를 줬습니다.
오오오. 아니 이거는 좀 억울할 수 있겠는데요. 자리도 바뀌어요. 예. 큰일 났죠. 이러면은 클로우 입장에서 정말 큰일입니다. 뒤잡기. 방금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잡기였어요. 왜냐면 파동거까지 막으면은 트리거 상태에서 약간 예측 수준인 것 같아요 방금. 네네. 말이 안 되는 대공이 나오고 있네요. 중선. 야! 시에이로 바로 반응해주고 있는 리자드입니다. 데미지 주고 시작하겠다라는 리자드. 완벽한 리액션. 점프. 그러나 아직 리자드 선수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승용권 대공 잘 쳐내고 있는 UINL 선수. 자 중거리 유지합니다. 파동. NL은 지금 C 트리거 네. 다 있거든요. 위험해요 이제. 클로우 떨어지면은 좀 또 힘들어지는 상황인데요. 일순 천격 또 노리고 있나요? 가능하거든요. 데미지 다 따라왔고요. 아 잠깐 삼각점 반 오 마무리예요. 방금도 하단 중발 이후에 장풍 쉐키아 부르주아 맞추면서 UIU NL 선수가 다시 한번 세트를 가져옵니다. 세트 스코어 2대0. 사실은 점프 삼각점프 약발로 나왔을 때 그때 거리를 벌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을 들어가다가 역습을 당했습니다. 일단 UIU NL 선수가 진짜 히트 확인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제 결단력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회차 상금이 꽤 크거든요. 그렇죠. 어 중발이. 그래서 그런지 NL 선수가 플레이가 너무 좋아요. 가능하죠. 예. 중발 살짝 늦게 공격이었습니다. 깔렸고. 아 이거 EX 참공으로 잘 나왔습니다. 던져놓고. 충손 점프 강승 과감하게 들어갔지만 살짝 뒤로 걸어와서 피 줬습니다. 리자 선수 판단 좋았죠? 네. 강승 와우. 그러니까 스위칭 클로우로 좀 상대를 흔들어놓은 으야 반응이에요. 이거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저기서 유리하면 아니, 좀 습관적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EX 바르셀로나 같은 거 쓸 수 있거든요. 중선 중발 게이지 하나 써서 구성으로 몰고 있는 UIU NL입니다. 그래도 아 NL 선수가 게이지 쏟아부은 거에 비해서 데미지를 못 줬는데 그걸 이렇게 만회하네요. 혹시 더 와장창 약손 잘 내밀긴 했는데 네네. 조금 그 소극적인 데미지거든요. 맞습니다. 어 이건 와요. 자 일단 게이지 아껴주고 아 들어올리고 콤보 선택까지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UIU NL이 매치 포인트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만 가져온다면 UIU NL 선수가 그랜드 파이널로 갑니다. 이자 선수 입장에서는 게이지를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판단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던지고 카운터라서 이트 연결됐죠? 네. 파동권. 파동권에 맞춰서 버스 클로우나 이제 강발 같은 거를 크러쉬 카운터 낼 수 있으면은 상황이 좀 괜찮을 텐데 NL 선수 장풍 타이밍이 전보다 지독해졌어요. 거의 파동권 안 써주거든요. 그렇죠. 다른 거보다 리자 선수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제 상대의 파동권 타이밍 맞춰서 트리거라든지 CA라든지 좀 데미지를 주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파동권이 안 나와요. 자 흔들흔들 거리 조절해주고 있는 두 선수 트리거 켜주고 있는 UIUNL 중발 파동권. 이거 마무리 안 되니까 일부러 참아줬고. 그렇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구석에서 나오기 위해서 트리거를 썼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안자 중발 맞으면 게임 끝나거든요. 자 중손 내밀어주고 중발. 아 이거 지금 클로우 떨어졌어.
마지막까지 참았던 UIUNL 선수의 승리입니다. 세트 스코어 3대0 그랜드 파이널 가는 건 UIUNL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자 중발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참았어요.